군부 쿠데타 이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불교 국가 미얀마의 평화를 발언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을 위로하는 송년 법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마련한 법회에서 스님들은 앞으로도 미얀마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등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들이 서울 수서동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대법당에 모였습니다.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고 군부 쿠데타로 고통받고 있는 조국 미얀마를 위한 발언문을 낭독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지혜와 자비의 향불을 높이 두시고 무자비한 사생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자비 광명을 비추시어 탐욕과 오만과 모든 과정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참되고 어찌 부용의 마음자리를 잡게 하소서.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한 해의 끝자락에 미얀마 민주평화기원 송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비구니회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오후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위한 법회를 열어왔습니다. 12월 정기 법회를 앞당겨 진행한 이번 법회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미얀마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스님들은 미얀마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또 외국에 나와서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굴하지 마시고 힘들 때는 우리 법당에 와서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외국 생활을 해주시고. 미얀마인들은 불교계를 비롯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비구니 스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직 자라지도 못한 민주주의라는 작은 나무가 군부로 인해서 뿌리째 뽑혔고 전 국민이 우왕좌왕되어 길을 잃었던 악몽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연을 겪은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얀마를 위해 육체적, 정신적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불자들의 걱정과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얀마인들은 고국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다잡았습니다. 비구니회는 내년에도 미얀마 현지에 의약품과 보건용품을 보내고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미얀마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군부 쿠데타로 인한 불안정한 전국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따뜻한 자비 나눔의 손길은 새해에도 이어지면서 미얀마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 비구니 회관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